보이스들은 블라인드와 배틀라운드를 거쳐 실력을 인정받은 슈퍼 보컬들. 아, 이 사람한테 키우고 싶다. 아, 이거는? 몰라요. 시원 언니만큼 키우고 싶어요. 아, 이제 나경 언니랑 진짜. 그렇다면 KO 라운드 경계 대상 1호는? KO 라운드 음원 발매 주인공 윤성기. 신팀에서 성기 오빠? 울었어요. 노래 듣고 울었어요. 라이벌로 삼고 싶은 사람은 윤성기. 지난주 윤성호를 상대로 맞아 호소력 넘치는 무대로 승리를 거머쥔 윤성기. 그런데 여기에 숨은 1등 공신이 있다는데요. 잘 되게 되면은 네. 약간 좀 불안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앞섰으면은 제가 신청을 안 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죠? 정리하면 휴먼 레이스 멤버들이 보컬 윤성기 씨의 실력이 아쉬워서 본인도 모르게 대신 엠넷 보이스 코리아에 신청서를 냈다는 건데요. 정말 잘 돼서 뭔가가 그 길이 뭔가 다르게 열린다면 그것 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아름다운 동료애 아닙니까? 지금의 윤성기를 있게 해준 멤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윤성기 씨, 조만간 밴드에 거하게 한 통 쏘세요.